안녕하세요, 앨리스입니다. 오늘도 스케치워크를 할 거예요. 하고 이불자리 하나 있는데 아, 그걸 다 말았어요. 한번 또 긁어보겠습니다. 일단 프리즘까지 긁어놨어요. 긁기 힘든 거 나왔네. 요거는 그막 그림을 매치해야 되는 거. 이거 다 긁어야 돼. 완전 긁기가 힘들다. 매치를 볼까요, 이제? 월드는 없고. 보넷. 아, 월드 여기 있구나. 아,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. 이 그림이 눈에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. 보넷 없고, 스콜피안도 안 보이고, 디얼, 그리고 프로그, 그리고 펌, 그리고 하프. 할프가 없네. 새. 그리고 스파이더. 그리고 카누. 카누가 있나요? 안 보인다. 누스터? 못했네. 아직 못했어. 워터멜론. 워터멜론이 안 보인다. 아, 근데 나 10불 된것 같아. 그죠잉? 와우, 아, 이거 10불 됐어요. 베리 나이스. 오케이. 다음 것도 선불 때리. 읽어봅시다. 그러면 그냥 번호만 해볼까요? 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. 17, 26. 이렇게 나야겠다. 보이나? 번호가 비껴가는 거. 아, 빵입니다.
お兄ちゃん、네, 요가. 요거는 아, 무조건 7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아래로 긁어보고 나오셔도 있나요? 잘 모르겠어. 막 여러 번 여러 개 숫자 나와서 막 나와본 적은 있는데 어쨌든 큰 숫자 먼저 무조건 7번 나오는 거라 뭐 7번 나와야지 걸리는 거라서 큰 숫자도 먼저 긁어보고 번호가 나면 무조건 꽝이에요, 이거. 무슨 번호가 나와도. 어? 아, 나 모르고 5번 긁었는데 7번만 나와요. 됐어요, 이거는. 됐다. 또 5번. 동을 친 것 같네. 어? 이거 5번 또 나왔나요? 그럼 10불 된 거다, 그죠? 요거랑 요거 그래서 10불 됐습니다. 아하. 그리고 마지막 거 요것도 똑같은 거고 7번 무조건 나와야 돼요. 또 이거는 숫자 먼저 그냥 가볼게요. 위에 거 아래 거 긁어 너무 힘들어. 과연 7번이 나올까요? 안 나올 것 같은데? 이 정도 안 나왔으면 진짜 안 나올 것 같은데. 아, 꽝입니다. 하지만 오늘도 와우. 오늘 이거랑 이거 두 개 됐네요. 이렇게 두 개가 10불 10불 올랐습니다. 오늘도 아주 운이 좋네요. 다음에 또 즐거운 스케치업으로 해요. 안녕.